안녕하세요. 금쯤TV의 금쯤입니다. 네, 오늘은 요기요치 2화 한번 가볼게요. 자, 지난 편에 친구 역에 불만을 만들었었죠. 맞죠? 네. 그럼 다음 이제 요기워치로 이끄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자, 올라온다. 아닌가? 여기에다, 여기에. 여기로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저 나무구나.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아, 여기 있네. 잠시 침범하겠습니다. 자, 뭐야? 간만에 가면서 이런 거 곤충도 채집하는 건가? 모르겠다, 그런 건. 자, 잡았네? 그래도? 무당벌레 잡았구나.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여기 있다. 이 나무에서 나온 거였구나. 가자! 어디 있냐. 아, 만났던 애잖아. 그럼 얘는 레버용으로 잡는 거, 아니, 잡겠습니다. 그치. 맞지? 오키키. 칼칼송이. 칼칼송이를, 가 나한테 넘겨드렸다고? 안 될 텐데. 서클을, 멤버 서클을 슬라이드 해 회전시키면, 적과 싸울 요괴를 변경할 수 있다. 적이나 아군의 상황을 잘 보고 그 상황에 맞는 세 마리를 선택합시다. 응, 됐어. 뒤로 가자. 안 된다. 아, 죽었구나. 바로 옆 이렇게 바꿔주고. 얘 먼저 죽이라 하고 이렇게 없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얘로 가자. 야, 괴롭히지마. 아야, 아야,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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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두드려 두드려 두드려. 야, 됐다 됐다 됐다. 충전 완료, 충전 완료. 무난한 한방 싸대기 팍. 41. 와, 이겼다. 한 명 갔다. 어떡하냐? 무사님도 피가 나쁘지가 않는데 어떡하지? 자, 레벨 상승. 한 번에 세 마리가 한 번에 주르륵 올랐네. 어? 또 아냐? 칼칼송이와. 아니? 뭐야, 칼칼송이 두 마리가 가능해? 이렇게 많구나. 자, 이제 내려가 볼까? 아, 근데 그 저기 가기 전에 피 만땅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편의점 들리고 갑시다. 좋은 것 같아. 아하, 들어가자. 야, 나 좀 치료 좀 해봐. 자, 한 마리가 더 늘어갔다. 아니, 두 마리구나. 마지막 한 마리. 한 마리가 누굴까? 기대되네. 잡을까 말까? 일단 그냥 가자. 아야, 아, 마늘을 놓친다 아주. 뭐야 왜 해? 나와. 아저씨 안녕하세요. 사고, 너도 니 차 조심. 느낌 박았습니다. 아, 금전이네. 틀림없이 요괴의 짓이에요. 사거리를 구석구석 조사하자고요. 물론 항상 차는 조심하고요.
뭐야? 후지님, 교통규칙을 잘 지키셔야죠. 잘못했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임금 큰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 고양이 모여있다. 고양이 수상에 있다. 뭐지야 저거. 요괴를 발견했다. 넌 누구야? 정체를 드러내. 엄청 집중하고 있는데. 엄청난 기백이네요. 역시 이 요괴는 엄청 강할 겁니다. 응, 이제까지 만난 요괴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 야냥! 왔다냥! 뭐가 왔다는 거지? 애니메이션? 보도록 하죠. 드디어 왔군요. 가자! 자동차! 필살기와 갈기 펀치! 트럭은 이기지 못했다. 한방 컷! 원샷 원킬! 또 졌다냥, 또 졌다냥. 괜찮아? 인간 내가 보이는 거냐? 점점점. 아, 그럼 너 혹시 진주를 아냐? 진주는, 모르는. 내가 아직 평명한 고양이였을 때 이 사거리에서 트럭에 치여 죽었다. 양. 그때 내가 사랑했던 내를 진주는 이렇게 말했다냐. 트럭 따위에 치이다니. 중2병 공주병에 걸렸네. 한심해라고. 완전 나쁜 놈 아니냐? 아, 한 생명이 주였는데 그렇게 냉정하다니. 치. 자따에 지어 죽은 내가 나쁘다냐. 난 차를 쓸 수 있는 강인한 고양이가 돼서 진지를 만나러 갈 거다냐. 하지만 맨날 치이기만 하고 요괴들에게는 바보 취급을 당한다냐. 내가 소중한 진주의 사진도 그 요괴들에게 빼앗겼고. 사진을 빼앗겼어? 그렇다냐. 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냐. 바보 취급의 소중한 사진까지 뺏어가다니 너무해. 건준이님, 이 요괴를 위해 진주의 사진을 찾아옵시다. 응, 그러자. 저기 그 사진을 뺏어간 요괴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 냥? 저기 있는 생선가게 뒷골목에 항상 모여있는 것 같던데. 그건 왜 못냥?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고마워, 남편이 쉬고 있어. 아, 그리고 보니 너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은 큰준이. 죽기 전 일은 진주 이외에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냐. 내 이름조차도. 하지만 다른 요괴들에게 지방냥 고양이 지방냥이라고 불리고 있다냐. 지방냥이라고 하는구나. 알겠어. 생선가게 뒷골목 어디로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주변 탐색해보죠. 빠빠빠. 자, 생선가게 뒷골. 또 우겼어. 아니야. 못 봤다. 아니. 어쩐지 좀 어두운 게 살짝 무섭다. 이렇게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에는 요괴들이 잘 모여두곤 하죠. 뭐지? 자. 강한 상대도 많습니다만 그만큼 요괴 친구들의 성장도 빨리집니다. 모여든 요괴들은 갑자기 덤벼들기도 하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처럼 요괴가 모여있는 곳에선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기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부디 조심하세요. 갓! 가자! 100원 풍선껌. 야! 난 누구야? 앗! 그 사진은 하, 뭐냐, 너희는. 그거 지바냥의 사진 맞지?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지바냥, 그 한심한 욕이 말이냐?
뭐냐? 너희는 그 녀석 친구냐? 그 사진 돌려주지 않을래? 집안형의 소중한 물건이란 말이야. 싫은데? 내가 이렇게 끝내주는 여자의 사진은 돌려줄 것 같냐? 담배 들 겁니다. 조심하세요. 기술 들어간다 바로. 자, 빨리. 필살기 써. 맴맴배기 필살기. 따다다다. 컷. 한 방. 컷. 예스. 필살기 하나 쓰면 끝나구만. 오케이. 와, 2레벨. 자, 100원 풍선껌이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절대 융타적인 키스 삐뚤어질 테다. 진주의 사진을 입수했다. 예. 뚜뚜뚜뚜. 이미 충분히 삐뚤어지는데. 응, 이미 충분히. 자, 그럼 진주의 사진을 시반장에게 전해주러 가요. 그래. 응. 자. 우와, 뭐야, 변호. 다 보고 있었다. 네? 지금 퇴치한 놈은 요게 경범죄법을 위반한 죄로 지명수배 중이던 요게다. 지명수배 중인 요기라니. 아저씨, 요게가 보이시나요? 물론이지. 그 녀석은 머리를 너무 바짝 센 죄. 그런 죄도 있구나. 죄로 내가 계속 쫓던 범인이어서. 머리를 바짝 세운 죄는 도대체 무슨 죄인지. 내가 오랫동안 쫓아왔던 범인을 단번에 퇴치해버리다니. 너에게라면 맡길 수 있겠군. 좋아, 결정했다. 널 오늘부로 요괴 수상관으로 임명하지. 요괴 수상관? 그래, 마을에 넘치는 지명숲의 요괴를 체포하는 것이 너의 역할이다. 정의에 불타는 내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힘을 보태줄 거지, 네? 요괴 수사관님이 굉장하네요. 우리도 힘을 보태자고요. 알겠어. 오, 내가 점찍은 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지. 이 마을의 평화는 내게 달렸다. 난 진달래양 우체국 옆에서 잠복수사를 하고 있으니 용건이 있으면 말을 걸도록. 죄를 짓고 진달래 마을로 도망친 요괴, 그게 바로 지명숲의 요괴입니다. 그런 나쁜 요괴를 가만히 둘 순 없죠. 수상한 요괴를 발견하면 체포하세요. 세 번을 잡으면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답니다. 단, 비밀번호 하나 글자씩만 가르쳐주니 친구나 주변 사람과 힘을 합쳐 비밀번호를 완성해보세요. 비밀번호는 진달래양 우체국 2번 창고에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를 땐 만나러 가자. 참고로 왕경사 아저씨에게 물어보면 지병수배 기간을 알려줍니다. 알겠어. 그만 좀 얘기해. 야, 너랑 싸우... 어? 아, 안 올 건데.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쟤랑 싸워야 돼. 뭐야, 어디 갔어 쟤? 나네. 그 틈에 나와서 겸치 고수를 획득하고. 야, 싸우자 이 녀석. 자, 전투. 제발. 어, 됐어. 됐다. 공격해! 아베히. 아플 것 같아. 이렇게 목이 칼칼해. 예스, 예스. 콜록콜록. 빙이, 또 빙이? 목이 칼칼해. 한 방인가? 이겼다, 이겼다, 또 이겼다. 자, 레벨업. 550원.
자, 지반장에게 사진을 돌려줘. 자꾸 여기 있어? 여기가 보이는 것 같은데, 요건가? 아, 아니야. 빨리 지반장에게 사진을 전달해줘야 돼. 아! 근데, 신호등이 없는 곳으로 다니면은, 법칙을 어기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않나? 자, 이거. 진주의 사진을 건넸다. 이건 내 설마 되찾아와 준 거냐? 응, 소진이 여기 있는 거잖아. 꼭 고맙다, 야. 사진 하나도 내 손을 찾아오지 못하다니, 역시나. 한심하지 않아. 하나도 한심하지 않아. 우리야,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진주의 마음을 다시 얻고 싶어서 포기하지 않고 트럭에 맞섰고 있잖아.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는 못할 거야. 고맙다냥, 고맙다냥. 앞으로도 열심히 해, 집안냥. 내가 응원할게, 알겠지? 고맙다냥, 열심히 하겠다냥. 우리는 앞으로 친구다냥. 언제라도 불러내도록 하라냥. 집안냥! 왜 이렇게 느려? 지반양 친구가 됐습니다. 아, 어하, 잘 됐다. 분명히 이길 수 있겠지. 당연하지. 내가 장담해. 자, 여섯 마리 뿐. 얘는 에브로에센 효비. 혹은 자기만 있는 요괴 대사전을 조사해 요괴 메달을 교체하도록 합시다. 요괴 메달이 어느 정도 모이면 다음에는 메달의 매치를 생각해 봅시다. 요 메뉴의 요괴 메달에서 소지 메달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종족을 나란히 배치하면 배틀 중에 다양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오, 뭐가 왜 이렇게 많아? 그게 바로 진영입니다. 진영은 두 마리보다 세 마리를 잇는 게 더 강해요. 진영을 고려하면 요괴를 배치하면 배틀에서 유리하게 싸울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빨리. 아, 맞다. 여기로 가면 안 되지. 한 파워 어휘인다고 나오잖아. 이겨! 난 집으로 돌아갈래! 오케이. 또 씌워주고 이러면, 어? 아니야. 나중에 가. 빠빠라빠빠빠빠 빠라라빠빠빠빠 빠라라빠빠빠빠라라라 됐어. 질퍼 포켓몬스터이랑 질퍼기처럼 생겼다. 뭐나 또 왔군요 봉지로. 난 여기가 마음대로 있습니다 봉지로. 나갈 따위 생각 따위 초도 없어요 봉지로. 역시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힘으로 밀어줄 수 있어 없는 건데. 자, 지금이야말로 집안양을 불러 낼 때입니다. 애니메이션 보도록 하죠. 소중한 내 친구. 소중한 내 친구. 나와라 집안양. 나와라 집안. 요게 메달. 요게 메달. 에스폰. 갑자기 점프를 해서 머리를 봐. 야, 좀 더 넓은 곳에서 불러내라. 집안양 괜찮아? 아니, 괜찮다냥. 자, 집안양에게 칙칙 하자는 와 싸워달라고 부탁하세요.
응, 집안일 지칙하자느를 물리쳐줘. 나한테 맡겨, 냐냥. 와우. 물리치다니 말이 너무 심하군요, 봉주로. 전 쥐지 않을 겁니다, 봉주로. 서클을 돌려. 잘 도착해서 정화했다. 정화에 성공하면 원래 스톤으로 돌아오면 검은치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전투 들어가. 아 맞다! 자 빨리 써 빨리! 됐어 훌쩍고 자 됐다 빨리 때려. 제발 어 됐다. 집안이야 두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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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두드려. 아 잡았다. 오케이 집안양 필살 이기는 뭘까요? 자 가볼게요. 필살양이 되겠지. 오케이 됐다. 칼칼한 공격. 오케이 아 뭐야 오 마이 갓 정화 다 해야 돼. 자 연타 다 했고요. 자 얘도 정화 아 진짜 사람. 자 빨리 정화 자 빨리 정화 아 오 마이 갓 이렇게 정말 계속 해야 돼. 이렇게 됐다.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아 또 걸리냐 그걸. 이렇게 또 정화. 오케이 이겼다. 예 예스. 와 갑자기 레벨 상승 다섯 마리. 와 저의 패배네요 봉주로. 죄송합니다 봉주로. 겨우 이겼네. 아무래도 또 다른 요괴가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보 여기 있었거든요 보노. 으악 뭐야. 싸면 안 돼요 보노. 네 말이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 보노. 화풀어요 보노. 어 보노 나야말로 말도 없이 집을 나와서 미안해요 공주로. 와, 아니, 둘은 부부인 모양이네요. 부부라니 뭐? 여기들도 부부가 되고 그래? 제 부인이 신랑은 많았습니다. 보노. 사이가 좋은 부부를 보니 약올 올라와서 빙의해버렸지 뭐예요, 봉주로. 사과의 의미에 친구가 되어줄게요, 봉주로. 베이, 친구 한 명 또 늘고. 아니요, 괜찮아요.
자, 다음에 만나요. 분호. 아, 한 김에 너도 오지. 그냥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 분호. 미안해요. 소리를 질러서 나야 몰라 심한 말에 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나도 가능한 한 집안일을 도울게요. 네, 고마워요, 여보. 사랑이 넘치는 부부로군요. 칙칙하자는가 진토할 만하네요. 응, 원래 부모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뭘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니? 아,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아, 오늘은 이 아빠가 저녁을 만드마. 오, 다 같이 사이좋게 이렇게 만들어요. 자, 얼른 가서 손 씻고 오렴. 네. 야, 예예예예예예예야. 자, 계속 다음 시리즈 또 나오려나? 오, 요게 뽑기? 울창산 신목으로 가보자. 통신 대전 배포 비밀번호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진달래양 우측으로 가보자. 도마리 초과되었습니다. 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저장해야지 당연히. 뚜뚜루루루루. 뚜뚜루. 도루 누루루. 괌, 잘 지었다. 아주 푹 주무시더라고요, 쿤쭈니님. 어제는 여러모로 피곤했으니까. 그건 그렇다. 아직 안 갔어? 집소리가 다녀야죠. 어떤 때라도 옆에 찰싹 붙어서 모시겠습니다. 안 모셔도 되니까 나 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세라랑 만나기로 약속했어. 오, 인간 친구와 사이를 돈독하는 것도 좋죠. 어허. 약속 자주는 어디인가요? 삼각공원인데 따라오려고. 따라오려고? 당연하죠. 그럼 바로 갑시다. 렛츠고! 예! 마을의 결계를 지켜라, 또또! 삼각공원에서 세라를 만나자. 아, 여기서부턴. 아, 맞다. 나가는 거니? 네, 네, 나는 만나기로 했어요. 말 항상 말하는 거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다 이제 도와주도록 해. 그럼 빨리 다녀와. 네. 아, 그건 아, 파란색 뭐 이런 거 보면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 퀘스트는 부탁과 도움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부탁은 한번 퀘스트를 달성하면 해결 상태가 되면 퀘스트는 종료됩니다. 도움은 한번 퀘스트를 달성해서 다친 사람이 또 의뢰를 하기도 하죠. 퀘스트를 무사히 달성하면 아이템이나 돈 경험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탁의 내용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메뉴의 퀘스트를 확인하세요. 너 누구야? 어? 얘 뭐지? 잠시만. 여기야, 여기. 잠시만. 여기 잡고 가자. 어? 저거 뭐야? 어? 새로 본 놈인데? 얘 누구지? 어? 왜 나한테 갑질? 시작하자. 이슬. 잡았다. 공격.
맨백이 짜라라 한방컵 예 승리 오케이 필살 기술 2 어 잠시만 저기 밑에 퀘스트이다 한번 받아보자 요 어떤 퀘스트인지 보자 그래 어쩌니 우리 애가 지친 것 같은데 이제 못 움직일 때 뭔가 마실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음료수를 사와주지 않겠니? 어떻게든 해본다 정원이 형은 이상한 부탁을 해서 그럼 요카콜라라는 음료수 하나 부탁할게 우리의 요카콜라를 정말 좋아하구나 요카콜라는 1200원이니까 그 먼저 그만큼의 돈을 줄게 오케이 요카콜라 그거 같은데 코땡 콜라 어 바로 옆에 요거 자판기 있는데 에?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아 이 1200원 날렸네 아님 좋은 건가? 아하 요카콜라 자 먹어 자 아니 살았어 저거 꿀꺽 캬 시원하고 맛있어 오빠 고마워 천만에 이제 이 아이도 다시 활기를 찾겠죠 간단한 부탁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어 빨라빠 오 예스 위스 해결 오케이 레벨 5 상승 와 좋은데? 어? 당첨! 당첨! 뿡! 예! 뭐 주지? 그래서 뭐 줄 건데? 춤추는 별? 이렇게 하고 다니, 아니, 이렇게구나. 왜 안 보여? 야! 자, 자. 자, 이렇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요요 지사 2편 잘 보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요요 지 3편도 빨리 올릴게요 최대한 빨리 자 그럼 이만 안녕